딸랑딸랑딸랑딸랑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울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PD님 친하신 분이요 미어캣을 키우신다고 하셔서 저희 집에 미어캣과 함께 돌아오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재밌겠죠? 제가 미어캣을 또 잘 따라하거든요. 잘하죠? 과연 진짜 미어캣과 비슷한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주세요. 긴장된다. 약간 아까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맛있는 비타 500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어? 오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미어캣입니다. 예쁜 모자를 썼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여기 데려가면 될까요? 네. 한번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이 미미야 오이? 지금 저한테 안 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꼬셔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걸로! 미미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어! 웃음이다. 어? 음식으로도 안 꼬셔진다고? 어? 이거 음식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아! 편하게 이렇게요? 얘는 근데 제가 불편한가 봐요. 사람 그립듯이 살살요? 아 사람 그립듯이 한번 긁어볼게요. 모기 물렸을 때처럼. 그러면 십자 모양으로. 네. 어? 진짜 긁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모기는 주로 뭘 먹나요? 모기는 밀웜. 밀웜. 닭가슴살. 아 닭가슴살도 먹어요? 어머 건강하구나. 약간 근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리에 비듬을 봐주고 있어요. 저도 토를 골라주겠습니다. 미어캣이 이렇게 긁어주는 걸 좋아하는데요. 저도 누가 등 긁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미안해. 난 긁는 거 안 좋아해. 오오오. 얘네가 불편하면은 막 몸부림치고. 확실히 미어캣 아빠랑 다르시다. 원래 모든 동물들이 다리 떠 있으면 무서워요. 애용할 때도 그렇고 모두 같아요. 다리를 꼭 안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다리 안 들어주면 미어! 이렇게. 오, 이 등 여기 목을 타는 걸 좋아하나 봐요. 높은 곳에 있어야 네. 경계하는 특성이 나타나요. 아, 그러면 왜 자꾸 도망가려는지 알겠다. 제가 별로 안 높은 거죠. 지금 최대로 올라왔는데 이게 아닌데 해가지고 자꾸 도망가는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보자. 맞춤 좀 해보자. 미미야. 물티슈로 하나씩 가지고. 오, 우와! 일로 와, 물티슈. 물티슈 짠! 짠짠! 여기지! 미미야! 어때? 언니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 나 바꿀래? 바꿀래? 어때? 괜찮아? 오케이? 지금 손꼴을 들이미는 걸 보러 봐서는 마음에 안 들어. 똥 싸는데? 같이 퍼져. 미미가 자꾸 돌아다니고 있어서 제가 한번 미미를 안아보겠습니다. 원래 호기심이 많아서 이렇게 탐구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목덜미를 잡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덜미를 오! 오 진짜 얌전해졌어요. 오! 그거 죄지.
만났습니다. 먼저 한번 씌워줄게. 이런 모자도 다 약간 수제 느낌인데. 왜 없는데 패럿? 외국에서는 패럿이 이제 또 애완용으로 유행이라서. 네. 패럿. 아 같은 과예요 얘랑? 같은 과예요. 어, 되게 다른 것 같아. 몽구스. 몽구스 밥버거 좋아하거든요. 너도 밥버거 좋아하니? 이미가 이제 친해져서 얌전히 있습니다. 다리 쥐가 나고 있어요. 드디어 앉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긁어줬더니 저를 이제 동료로 인식하고 저와 함께 앉아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이렇게 털을 막 불러. 자기 털을요? 어, 같이 동료인 줄 알고 그런가 봐요. 제가 또 아까도 흉내 내줬더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친해진 것 같아요. 그치? 나는 방귀야. 넌 이름이 뭐니? 나는 미미야. 자, 앞뒤 밀어드릴게요. 아까 목 부분 잘 안 밀렸거든요. 아줌마, 아줌마, 이쪽 하지 마시고요. 아줌마 침대에 누워 계세요. 자, 안면도 목도요. 목 빠바 밀어야 되거든요. 네, 오이 마사지도 들어갈게요. 오, 이제 얌전해졌어요. 긁어줄게 하루 종일. 오 유연한데. 원래 긁어줘서 기분이 좋으면 자기 몸을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좋다는 의미입니다. 아이 좋아. 좋아 좋아. 정말 좋아. 무사하고 엎어져서 걷기도 당하고 너무 좋아.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전 하루종일 쫓아댕기고 긁고 똥 치우고 있습니다. 제 손톱 냄새가 많이 긁었더니 제 손톱 냄새가 납니다. 배도 긁어줄까? 배도 긁어줄게. 누구세요? 이게 MNC가 있다는 게 사실인가? 어? 아저씨! MNC가 뭐예요? 아저씨 미미예요 미미. 이런 말 못하는 짐승들을 좋아하지 않아? 아저씨! 저 미미 좀 잠깐 데려갈게요. 내가 데리고 있고 싶어서 데리고 있는 게 아니야. 미미가 나 선택했을 뿐. 누가 봐도 아저씨가 미미한테 가서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미. 안 돼, 가지 마, 가지 마. 머리 당기지 마. 아이 잘 먹네. 아유, 물맛 좋았네. 이 집이 물맛집이네. 어우, 만족, 만족, 만족. 제가 까비랑 콩이를 키우면 뭔가 눈맞춤을 하고 서로 이게 그런 어떤 교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미어캣은 되게 시크해요. 시크하고 저를 바라보지 않아요. 언니 봐봐. 오, 이거 이쁘다. 언니 좀 봐봐. 미미야. 오, 미안해. 오로지 무언가를 찾고 있고요. 무언가를 탐색합니다. 매력있어. 나 좀 봐줄래? 봐줄래? 봐봐. 우와! 사랑이 좋아봐요. 나쁜 여자. 미미가 저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동산다! 미미야! 네. 미미와 오늘 하루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은 방울이의 하루가 아니라 미미의 하루가 되겠네요. 그치 미미야? 그래 거기 너가 똥 싸서 지금 아빠가 치우고 계신 거 맞아. 그래도 미안한 건 안아봅니다. 오늘 제가 미미와 함께 하루를 보내봤는데요. 어떻게 제가 좀 미어캣을 잘 돌보는 것 같으신가요? 잘 돌보신 것 같고 미미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역시 엄청 친해졌거든요. 미미야!
한번 놀러 갈게요 미미한테. 네. 미미야 보러 갈게. 안녕. 어 이제서야 내 눈을 쳐다봐준다. 어? 눈만 좀 했어. 이제 내 눈을 봐주는구나. 잘 가. 긁는 걸 멈추지 않으셨다고 한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미야.